30년 전 감성 뭐야? 이게 뭔데? 위 안에 있어 뭐가? 와, 간판 살벌하다. 최소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여기 골목에서 찾아야 돼. 여기 온 이유가 여기 골목이 이제 재개발되면은 다 없어지는 거리래요. 딱 골목만 봐도 느낌 오지 않아요? 엄청 오래된 식당 많은 거? 아니, 엄청 오래된 점포들이 많네. 네. 일단 그럼 여기가 이제 1, 20년 뒤에는 영상에만 남아있는 거리예요. 대박이네. 아, 이미 여기 앞쪽에는 막 건물 올라가고 있네요, 형. 그러네. 네. 옛날 건물들은 생각해보면 좀 작았어. 어? 아니, 문 같은 게 봐봐. 그치? 아, 형 별명이 문짝이었던 이유가 있네. 어. 좀 작았어, 옛날은. 와, 이게 간판이 뭔가 라이트가 들어오고 그런 감성이 아니야. 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적어서 걸려있는 간판. 근데 왜 이렇게 다 빨간 글씨로 적혀 있지? 형. 잘 띄라고. 아, 잘 띄라고 한 건가? 왜 좀 무서운데? 찾아야 돼, 형. 저희가 가려는 데는 난 상호도 몰라서. 세진식당. 아, 여기가 거기구나. 여기도 엄청 유명한데, 형. 아, 여기? 네. 마포 쭈꾸미인데 마포에 있지 않고 을지로에 있거든요. 약간 내가 여기 와서 이 단어들을 보면 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얘기했을 때 그런 단어들 같은 게 조금 있어. 아, 진짜? 이런 알루미늄도 그렇고 저기 무슨 단어인지 기억 안 나는데 시보리라는 단어를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많이 쓰셨던 것 같아. 옛날에 사용하던 단어? 그리고 응접실. 네. 어? 응급실은 알아도 응접실 모르지 않아 잘? 리빙룸이야, 리빙룸. 한마디로. 사장님, 죄송한데 이거 옆에 세진식당이라고 없어졌나요? 오, 없어졌어. 아이고, 벌써 없어졌어. 아, 좀 됐어요? 그럼. 아이고.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아, 진짜요? 전화번호도 없는 식당이에요. 아, 그래. 저기 가야겠다. 저기도 엄청 유명한 데거든요. 마포 쭈꾸미. 쭈꾸미? 네. 쭈꾸미도 만약에 지금 장사를 안 하신다 그러면 네. 난 그 옆에 있는 국수집인가? 콩국수집인가? 네.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 형, 여기도 근데 간판 살벌한데요? 살벌한데?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왔지? 아, 근데 여기도 이미 오기 전에 알아봤던 곳인데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그 세진식당을 가려한 이유가 여기는 이미 유튜브에서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도 괜찮아요. 사장님, 주삼 두 개 하고요. 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이제 몇 년 뒤에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네. 비주얼 좋은데? 여기가 그 마포에 있는데 마포 쭈꾸미라서 유명하더라고. 심지어 마포에 있었던 가게도 아니에요. 여기서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여기도 한 3, 40년 됐을걸요? 그래 보인다. 좀 매워. 좀 매워요? 조금. 너는 아마 땀 흘리고 먹을 정도로 매콤한 것 같은데. 많이 매운데요? 난 딱 좋은데. 좀 아닌데요? 아, 원래 가려 있던 데는 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네. 뭐 팔아? 뭐 파는 식당이야? 생태찌개. 일단 공깃밥이 꽉꽉 눌려서 나왔었네. 아주 처음부터 보고 느꼈어요. 찌개는 괜찮아요? 무슨 찌개야? 된장찌개 시켰잖아요. 된장찌개 시켰는데. 네, 따라만 났다고? 아니 아니 이게 게 때문에 해산물이 딱 맞네요. 원래 들어가요. 아니 아니. 해산물 못 드셔? 아니 아니 무슨 찌개인가 그냥. 형이 좀 무섭게 얘기하긴 했어요. 이게 무슨 찌개야? 아니 딱 나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진한 된장향이 날 줄 알았는데 약간 생태탕 같은 그런 거야. 안 그래도 그걸 먹으러 가려고 그랬다고 와서 뭔가 맑고 시원한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찌개야 이랬는데 끝날 줄은 몰랐네.
진짜 근데 마요네즈 찍어 먹을까 안 먹을까? 확실히 먹지. 사장님 여기는 몇 년 장사 하셨어요? 한 2, 30년? 35년. 35년? 와. 징글징글하세요? 아, 이 앞에. 아, 언제쯤까지 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올해는 못 넘기신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장사하세요? 그냥 뭐, 음식 맛이 좋아가지고 힘은 드시겠지만. 와. 아, 월세를. 재개발되면 아파트 사는 사람만 좋고 이렇게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뭐 없어요? 뭐 이득이 없나? 아파트도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뭐 없고. 아, 무조건 자가만 그냥 집값이 오르는 것뿐이에요? 해서 집을 한채를 주거나 이사 비용도 주고. 그럼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라질 거리라서 왔는데 막상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 저희가 옮기시면 거기 가드리면 되죠 또. 인정. 네. 왜 안 먹어? 먹었어? 아니 갑자기 먹고 있어.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전에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장사 하실 때까지 일단 여기 한 번씩 와주시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진짜 힘이 되겠죠. 어디로 옮기시든 저희가 일단 가는 걸로 한 번은 무조건. 멋있는 거에 사진도 유튜브 찍으러 다니세요? 네네. 우리도 또 어떤 분들이 유튜브 보고 와서 찍어서 올려줬더라고. 네. 생긴지도 몰랐어. 보면서 울려갖고 손님이 조금 많아졌어. 저희도 사장님 어디 옮기시면 또 그쪽 옮긴 데도 한 번 또 갈게요. 박수 두 개만 좀 뽑아주세요. 아, 옛날엔 저렇게 층 쌓아서 그냥 막 배달했잖아요. 어, 맞아요. 네. 자기들. 달인들. 네. 손 그냥 내리고. 어, 막 5층, 6층으로 어. 쌓아서. 오우. 좀 많이 볶았죠. 감사합니다. 그, 맛있어 보니까 드시고 계세요? 네. 어. 아, 사람 더 주게? 아, 좋다. 되게, 되게 프로 같아. 심지어 되게 프로 같으면서 그 약간 그 식욕을 좀 없애는 그런 멘트였는데 창현이는 약간 직장이라 이거 먹으면 바로 저렇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죠. 왜 뭐 코스는 안 걸리겠어. 아까 그냥 온 거야? 아니요? 왜 빨리 왔다고? 네, 원래 속도 전에 맨밥을 이렇게 조금 남긴 이유가 전 좀 매워서 이게 좀 비벼 먹으려고. 아우, 대기 다 있었구나. 네. 야, 이거는 컨디션이 안 좋나 걱정했잖아. 아, 진짜 맛있네. 맛있어. 조만간 사장님은 결정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옮기시든. 그러면 한 여름쯤이나 오픈하는 거 제가 찾아보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사 가게 되면 제가 올릴 거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네.